자, 가봅시다. 시작은 내가 더빙할 사람이 없어서 좋아. 뭐야 방금? 돼. 어 뭐야 방금 뭐요? 방금 뭐가 떴는데? 잠깐만. 뭐였어? 아, 저 아이에 대한 주의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그 시프트하고 X를 누르면은 천천히 간다라는 게. 아. 왜 천천히 가야 되지? 소리가 들키나? 야, 나 여기 있다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알아서 저 길 따라오고 게다가 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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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천천히 가야 되지? 뭐지? 뭐지? 당황해서 게임 껐어. 애가 화났잖아요. 아, 지키님이 놀리니까. 놀리니까. 지키님이 눈앞에서 놀리니까 애가 화났잖아. 아, 자, 저기게 잘 발휘되지 않는다. 아니야, 무서웠던 게 아니라 나도 갑자기 껐어. 자기 자신이 너무 웃겨서 껐어 지금. 아. 숨어서 따돌리는 효과적이래요. 10킬을 누른 채로 X킬. 아, 개웃기네. 아, 아, 진짜 웃긴다. 아, 뭐야, 이거 그냥. 나를 무시한 버리다! 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야! 얌마! 티키님! 에? 티키님! 아, 맞아, 잠깐만. 화면이 안 아, 보여. 아, 화면 공유도 안 했지? 열심히 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안 보여. 아, 보인다. 어, 게임 끄느라. 저에게는 지키님이 엠마 그 말하는 걸로 내가 뭘 더빙해야 되는지 캐치할 만한 예지력이 없습니다. 야, 야 여기 있어 엠마. 애 놀리지 말라고요. 아까처럼 애 화나면은 어떡해. 응? 어? 어? 잠깐만 도구? 도구? 잠깐만 도구가? 아! 방금 망했다. 도구가 어딨는데요? 아 그래서 뒤로 돌아가게 해놨구나. 천천히 뒤로 돌아가면 안 들키는구나. 깊은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 하고 있었네. 간다. 아, 후. 후. 씩씩. 지키님 고! 아, 여기 있네. 어, 곤봉. 곤봉. 배우에서의 기습 공격에 효과적 장애물을 파... 야, 잠깐만. 이걸 읽고 있으면은 쟤가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니? 미친. 이게 지키님, 지키님 때려 봐요. 해보자, 해보자. 아 세이브가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이템. 아까 휘두르는 소리 들렸는데? 그니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숨어, 숨어, 안. 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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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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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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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아 근데 이거 어때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 뒤에서 곤봉 칠라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 되잖아. 안 됐네. 왜 안 되지? 그냥 여기서 바로 숨어가지고 곤봉 챙길까요? 아 아니구나. 아래를 아, 보고 나서 저기 반짝이가 됐다. 생기나? 어 저기 있다 지금. 아 있으면 지금 가면 되겠다. 빨리 와 빨리. 아니, 나를 갖고 놀아. 으어. 이 기척 숨기기가 기척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그냥 기척으로 없애는 거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기척이 숨겨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래도 얘네도 눈이 있는데. 아무리 어제 시야가 좁은 애랑 싸우기로 서니 얘네도 눈이 있는데.
아, 세이브가 안 돼.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시도를 여러 번 해볼래도 해보기가 좀. 어, 잠깐만,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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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가만히 있었잖아.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들켰지? 아이템 창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틱틱하는 그 소리를 들었나? 아니 이게 제 4의 문을 깨버리네. 네? 저 소리를 들었나? 제 4의 벽을 깨버리네 얘가. 저 슉 하는 저 소리 있잖아요. 메뉴 왔다 갔다 하면서 틱틱하는 소리랑 저걸 들었나 봐요. 기척이 풀려서 그렇다고? 이러고 있으면 기척이 그냥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아예 저거를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어 그럼 그냥 모르는 건가? 아 그럼 그냥 모르나? 가방 여는 소리. 아 얘는 가방을 들고 있을 테니까. 곰봉 근데 보통 가방에 일일이 안 넣어놓지 않을까요? 니까 허 정말 어이없어. 어이없어. 현재 게임 시작하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중. 그니까. 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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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역시 아이템 창소를 듣는 거야. 아이고. 맞는 거 같아. 아이 괜히. 맞는 거 같아. 아 귀찮다 진짜. 얘 제 사회벽을 얘 제 사회벽을 뚫을 줄 아는 애인 거 같아. 이런 기척이 숨겨진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이것은 메롱이다 이 자식아. 현실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아이템 창 소리잖아! 이러고 온 거야. 그냥 간다. 기습 공격은 하지 말고 문만 얌전히 열죠. 그니까 그래야겠다. 괜히 문 열려고 하다가 괜히 한번 때려보려고 하다가 야, 너 또 우리 발견하면은 우리 또 처음부터 가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네. 계속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맞네. 아이템 창 소리 들었네. 아니. 기척을 잘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저거 아이템 창 누르면은 기척 그 숨기는 걸 풀리니까 그렇구나. 어우, 야, 제대로. 오, 예스. 오래된 서적에 꽂혀있다. 목재 책상이다. 느긋하게 조사할 때가 아니야? 아까 느긋하게 저 위에서 오랫동안 즐겼는데? 그니까. 어? 뭔데? 응? 누가 우니? 우는 소리? 방에 곰봉이 있는데 그거랑 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하루코 우리 하루코가 분명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을 터인데 갑자기 없어져서. 할머님 찾았습니까? 들렸다. 근처엔 없었다네. 하이 그렇습니까? 오늘은 일단 포기하지. 다라의 일도 마음에 걸린다. 하루 만에 문제가 과하게 생겼네. 포기한다고요? 제대로 찾아달란 말입니다. 미안하네만 가지로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럴 여유는 없어졌다네. 간간다라다. 누군가가 봉인을 풀어버렸어. 마을은 이미 도끼에 둘려 쌓여있네. 그런 건 전 모릅니다. 당신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저 혼자 찾으러 가겠어요. 진정하게나! 아침까진 기다리게. 햇빛이 들면 다시 상황은 변한다. 분하지만 밤은 놈들의 영역일세. 그
라인 분명 괜찮을 겁니다. 저는 할머님이 밖에 나가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입니다. 알겠나 다들?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게. 즉시 주민들을 비난시키도록. 대관에 연락을 해뒀네. 일단 그것부터 함세. 하루코. 아, 그게 부모 이런 애인가? 그 아이는 어디 갔지? 그러게. 어, 카지로 하루코 2일째. 이 아이는 매 시즌마다 어딘가 사라져 있던데, 어딘가에. 그러니까 얘는 문제 하여튼 아주 그냥. 어? 옛날 사람이야? 천리안 모드. 어허. 오. 갑자기 되게 능력이 되게 많구나 너.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스킬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하루코가 영역이나 뭐 그런 게 굉장히 많구나. 텅텅 비었어. 너덜너덜하게 허물어져 있다. 가져갈 거 없어! 선풍기, 여름이 되면 꺼내는 거 할까? 텅텅 비었어! 왜 또 보는 거지? 언니의 머리처럼.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뭐라고요? 좋아. 전리안.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고 잘 피하라는 거 아닐까요? 얘네들의 피해 단이라는 건가? 어허. 그런 거 같은데? 어? 쓰다만 편지가 있다. 그간 격조했습니다. 요시오카입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의 상태 변함 없는지요. 연락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372-5958. 뭐지? 다른 데 갈 만한 데 없노? 어디... 뭐 없네요? 볼 건 이게 다인가 봐요. 어허, 여기도... 아, 여기도 누구 있네? 여긴 들어가면 바로 들키겠네요, 지금은. 어... 전화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군요. 이건 뭐지? 있다. 근데 못 보네요. 게임기인가? 아니면 핸드폰 충전해놓은 거? 어허. 화장실. 공포게임에서 무서운 공간. 어허. 휴지가 그냥 남아 도나봐 너는? 바닥에다 그냥 굴려놓고. 낭비인데 저거? 굴려놓고 쓰네. 휴지 저렇게 사... 놓으면 저 굴려놓은 뭐야? 부분은 못 쓸 거 아니야? 뭐야? 얘 왜 움직여? 그냥 규칙성대로 움직이는. 일단 오케이. 어쩌라고 그래서. 아까 저 텅텅 비었었대 지키님의 말을 잊지 않겠어. 다규님의 머리다. 이제 나중에 저거 잘라서 나한테 보낼 때 저 부분 있으면 따로 잘라가지고 보관해 놓을 거야. 허허허허. 잠깐만, 근데 여기는 어디야? 왜 여긴 나 조사 안 해봤지? 잠깐만. 왜 다 조사 한 대 안 가보고 굳이 조사 안 해본 데를 갔어 또? 어, 그니까. 여기 계단이 있는 줄 몰랐지. 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오케이. 아, 뭐 있다. 조사가 안 된 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까 코고레가 왔던 데 아니야? 아까 깨트리고 들어왔던 거긴 것 같은데요. 그니까. 코골에 나가면서 구석구석 안 봤구나. 일단 위층은 가도 되겠다. 오케이. 조사는 꼼꼼히 써야지. 가자.
직접 가면은 조사할 수? 어? 휴대폰을 알게 됐다. 진짜 휴대폰이었어? 아무것도 없네. 목재 책상이다. 하루코 저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 핸드폰? 안에 뭐 있나 보자. 혹시 모르니까 반가서 쓰자. 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허. 아, BGM 왜 이렇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BGM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BGM 아니, 너무 무서워. 너 뭐 했다고 이 자식들. 트랩에 코구레라 쓰여있다. 사용할 순 없네요. 보자. 아! 내용물 보고 싶은데. 분명 뭔가 비밀이 저기 있을 텐데. 아이... 저 핸드폰 주인 안다는 명목하에 열어보면 되는데. 자물쇠가 잠겨있다. 지금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 망치. 얘가 망치가 어딨어 지금. 그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망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딴 데를 가봐야 되나? 그럴 것 같죠. 어! 쉣! 오! 깜짝아! 아 맞다! 어? 한 번에? 뭐 도망갈 기회도 안 준 후. 아, 도망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미리 보라는 거구나! 하하... 아까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잠깐만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있잖아. 저 왼쪽은 움직이는 거 잘 보면은 어떻게 옆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너 이렇게 움직인 후 나 그 위아래밖에 안 해? 순간. 아 잠깐만 아, 아니네. 아 안 되네?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떡해? 오케이 깬 후 왼쪽과 오른쪽이 상황이 비슷한데 여기서 걸린다는 건 저쪽도 걸린다는 거잖아. 아 여기는 안 걸려. 전화를 울려서 유인해보자. 아 여기도 유인해야 되는구나. 어 쉣. 아 아까 그 구시대 저 전화기 저다가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야 되나 보네요. 그게 뭐였지? 아까? 372에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질 않아. 다시 보기. 아, 그 방법이. 다시 보기로 돌려봐야지. 조사가 아니라. 조사가 아니라. 다시 보기. 어, 머리가 좋으신 걸? 372에 5958. 오케이 나이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면 되지. 그렇지. 올린다. 하고 한번 밖을 살짝 보고. 어, 전화 걸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노. 얘는 움직였네요. 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니? 얘 뒤로 어? 얘가 아 아까 그 주방인가 거기 있던 애가 나온 거구나. 그치. 안 들켜? 안 들켜! 이게 안 들키노. 아까는 뒤돌아 있어도 잘 봤는데 갑자기 이거를 못 봐버리네? 어? 난로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그랬어. 밥 먹을 생각은 안 들어. 뭘 먹어야지 이 자식아. 안 열려. 어허 여기군. 나왔다. 전화 소리에 너무 집중을 했나 보네 저 아이가. 웃긴 놈이네. 저거 샷건 아니냐? 저기 할머니 어디 간 거야?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면 되는 건가? 샷건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나카가와 료스케
시점이 여러 개네요? 너무 많아. 시점이... 가나모리 씨. 네. 또다시 사건입니까? 카즈루카의 할머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메일로 보내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타를 해주신가? 이렇게까지 서울 안에 비우면 분명 제압당에 사라질 텐데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쪽 상황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지. 그니까 또 시점 바뀌니? 고구려의 신이치. 아직도 얘랑 눈이? 이것은 운명? 젠장 끈질기군. 이런 무기론 글렀어. 일단 짐을 되찾으러 갈까? 아, 저쪽에 샷건이 있어. 그니까. 성야님 안녕하세요. 통나무가 있다. 놓여있지 않다. 소도구가 보완되어 있다. 이걸로 머리 쪼개버릴까? 뭔데? 생각만 뭔진 모르겠지만. 너는 동쪽으로 갔나? 괴이가 고구리 나랑 놀자. 죽었어. 아 이렇게. 누난 일로 가야지. 갔나? 안 가져요. 갈 생각을 안 해요. 희귀한 타임에 답한기다. 안 가지 누. 갈 생각이 없네 코구레가. 이게 뭐지? 왜 여긴 이렇게 가지고 여긴 이렇게 어? 아까 안 가졌는데? 어? 이렇게 가려니까 안 가지네도? 재밌네. 뭔가 쓸만한 건 없냐고 깜짝이야. 게임 소리인 줄 알았네. 미안해요. 저예요. 나지가 않을 곳인데 분명. 오늘 다 끝낼 것 같냐고요? 글쎄요. 혜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쟨 어깨 움직인 후 슥슥. 아 뭔데? 저쪽 길 아니었어? 오케이 너 때리라고? 아 그건가 진짜? 치킨님 할 수 있다! 오! 진짜 헤르다! 먼지가 돼서 사라져라. 처음으로 곤봉을 제대로 썼다! 뭐야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왜 제가 갔어? 저기가 있어! 쟤 저기로 가있어. 오케이 이동했누. 저 구석에 울러갔네. 너무 아파가지고. 어? 어래? 어? 어? 뭐지? 왜 꺼졌지? 게임 꺼졌어. 내가 방금 게임을 껐나? 아닌데? 저 곤봉에 맞은 귀신이 너무 아파서 복수했나보다. 난 세이브를 눌렀을 텐데. 그리고 아이템으로 곤봉을 장착했지. 그리고 이동을 할 거지. 그리고 전 화면이 안 보이지. 아 맞네. 또 껐었지. 아 참. 지키님 저에게 그렇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으세요? 이런 건 숨겨서 해야 돼. 나 더빙 어떡하라고. 뒤 돌아. 뒤 도는 순간 네 뚝배기를 그냥. 어우 말을 잘 들어 와중에. 어허. 이거는 어허 뭐 야 뭐야 쟤 다시 생겼어. 망성이냐 여기는? 리스폰 됐어. 여기 뭐야? 아니 리스폰 되네 이것들이. 언니 리스폰이 된다고? 그럼 레벨업도 시켜줘요 우리도. 그래 HP도 채워주고 말이야. 경험치도 주고 말이야. 해달라 너네만 이 말이야. 너네만 리스폰 되는 거 억울하잖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잠깐만,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나 볼 거고, 쟤 잡으러 가면 제가 나 볼 거고. 어떡하라는 거지? 딴 쪽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로 가시지도 않는데? 여기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덤벼들어서 한 명 때리고 도망가야 되나? 안 되누. 안 되네요. 그럼 갈 데가 시야 범위가 1자라고? 아닌데요?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좁잖아. 됐다! 됐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자식아, 그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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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바로 잡아버리지. 와, 멋있어! 세이브가 안 돼! 세이브가 안 되노! 세이브는 막아뒀어요? 에헷? 너희들의 앞길도 막아버릴 거야. 아니 왜? 복수예요? 그렇지. 연료는 충분하다. 타라 그러면. 권총을 발견했다. 어? 응? 연료는 충분한데 아니? 권총을 발견했군. 인터레스팅. 둘의 상관관계는? 좋아. 정말 배그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끝이니? 끝, 정말 끝이었니? 끝이었네요. 카지로 2호. 권총을 찾기 위한 모험이었어요. 나이 바뀌었다. 눈을 떴는가? 미안하네만 멋대로 이리 옮겼네. 우리 하루코는 내 면목없군. 아직일세. 하나 수색된 변상에 둔. 준비가 되는 대로 산을 샅샅이 찾아봄세. 준비라고요? 도끼가 빠질 때까지일세. 그냥 카페트에 모셔놓은. 그니까 마을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였어. 하얀 어둠 안에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네. 햇빛은 완전히 차단되어버렸고. 이불도 안 덮어주시고. 그럼 대체 언제 찾으러 가죠? 산에 함부로 다가갈 순 없네. 우리도 겨우 빠져나온 걸세. 아이, 그러네. 자연현상마저 비틀 정도의 괴이, 그만큼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어? 누구십니까? 비밀의식의 책임자일세. 아니,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아. 어우야, 사람 많다. 안심하쇼. 미아가 된 소년 살아있으니. 네? 제 목소리 기억도 안 나. 네, 모모님 어서오세요. 개치 아오이! 말을 해, 임마.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뭐라고 할까? 우리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더서 할매. 알겠으면 여기서 얌전히 있으시오. 그 아재는? 네, 창고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회관에서 대책을 세운다. 그 바보도 데려와. 건달같이 생겼는데. 저 사람 분명 저 어제 나왔었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니까. 아휴, 하루코. 아휴, 미안하단다. 이 조심성 없는 할머니라. 넌 너무 미안하단다.
맞아요. 왜 그러셨어요? 응? 아주 혼나야 돼. 어째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아! 우리들이 그런 거 알 수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 안 해두면 그 할미 혼자서 어딘가 가버릴 거다. 거짓말도 쓰기 나름이란 거지. 이 깡패 새끼가 거짓말을 했어. 그런 거보다 제대로 대책은 짜둔 거냐? 이러다가 그 애를 다라한테 산재물로 바치게 될 거라고. 아니 거짓말을 할머니 마음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무했어 하루가 아직 잘 있누 그래도 잘 있다 이 아이 오빠는 누군데 오빠? 너 오빠도 있니? 정말로? 적당히 나와라 오빠 근데 오빠 진짜 누구시지? 오빠? 그래 너를 무섭게 만드는 나쁜 유령들은 내가 전부 해치워버릴게 내 오빠 AI야?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내 오빠는 보이스웨어였어? 코굴의 신이치 이일제 아니 안녕하세요 잠들었었나 잠깐 코굴해 너 이상해 갑자기 너 감정이 너무 없어졌어 왜 그래 저희는 감정이 없는 컴퓨터입니다 코굴해는 감정이 있었을 텐데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둡시다 치킨님 불조심 치킨님 꽤나 시시한 고시로군 치킨님 일어나세요 날씨 최악이군 코굴해 너도 정신 차려 리시빙 목장갑이나 수건이 널브러져 있다 치킨님 허허허허 뭐야 이게 코굴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키보드 A키로 빠르게 타격 모드 키보드 A키로 빠르게 타격 모드로 전환 가능 키보드 S키로 빠르게 건축 모드로 전환 가능 아니 아까는 제대로 말하다가 왜 갑자기 바꿔요 갑자기 바꿔 정신 차려요 정말 레벨타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돈을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치킨님 일어났다 돈 받았으니 정신 차려야지 뭐야 이건 어떤 괴물이 날뛰고 있는 거냐 장난 아니구만 코굴해도 일어났다